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인사가 없지만은 영어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부활절 오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트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이스트라면 그대로 표현하면 동방이요, 동방, 동쪽이죠. 이스트. 동쪽은 뭐요? 왜 이스트? 왜 해피 이스트를 했을까? 부활절을. 이스트가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뜬다 이 말은 생명이 해가 뜨는 순간부터 생명이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생명의 자리다.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면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빛의 자리, 이렇게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날이다. 그래서 해피 이스트,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진 날이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다. 행복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행복하지 못한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내게 부활신앙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탈탈 털어버리고 부활의 기쁨, 부활절날 모든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스프롤 교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딕스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도덕적인 의식, 종교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기독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고 또 뭡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뿌리다. 우리 왜 교회 다닙니까? 부활신앙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 부활한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이란 단어가 생겼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2절로 23절에 강조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이증. 집에 가셔서 좀 한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는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 나는 부활 인생이다.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죽는다는 것이 없다. 자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거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만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활 소망 가지고 사는 거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워낙 핍박이 많아가지고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미쳤다고 죽습니까?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그 100년도 못 사는 거 이거 버릴 수 있다. 이거 버리면 영생하니까 하늘에 미리면 땅에 떨어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하나 믿고 우리처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하나 믿고 전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는 다 순교 피해 역사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사치스럽게 믿어요. 너무 인본주의가 많고 너무 세상적 욕심이 많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죽었어. 심지어 아이들도 죽었어. 운영 경기장에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놓고 다 그냥 사자 밥이 되겠어. 사자가 막 달려오니까 아이가 울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엄마 무서워. 엄마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게 자녀에게 할 소리입니까? 아이가 뭘 압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을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 속에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용하고 예수 사용 그냥 예수를 내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사용하는 장사꾼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생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각오는 그냥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복음도 교회도 없어. 자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주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 부활신앙을 믿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신앙 없는 기독교는 그 가짜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겁이 없어요. 내가 영생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도 없어요. 두를 것도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올아웃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 위해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올브레싱이 들어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순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이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재형 삶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영계전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부활의 확신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부활의 참 소망 이거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무슨 아까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감격을 부활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적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활절의 때문에 부활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로마서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자, 이 원래의 말씀 뜻이 뭐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욱 크다. 그런 뜻이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요?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죄는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 짓는 것이 뭐 큰 문제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존재로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죄로부터 잠자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우리가 죄의 이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산다. 그게 연합이야. 아멘. 그분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하여 그래서 합하여 또 함께 연합한 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무려 9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고 함께 사는 존재라고 강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세례식을 집행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영적 의미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옛 습관, 옛 체질 그러한 이
삶 속에 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옛털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불신자처럼 가끔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새털 인생을 살아라. 새털 인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변화의 삶에 대해서 서신서마다 아주 사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일까지 지나갔어요. 어제까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자, 오늘부터 새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새로운 정체성.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삶을 입으라.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아멘. 새 사람. 새 사람 입은, 새 사람 입은 존재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덧씨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이 책에는요, 우리의 영적 삶을 도둑질하는 사단이 쳐놓은 덧이 있다. 그래서. 그 덫이 뭐냐? 크게 다섯 가지로 상징적인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썩은 뿌리와 가지 이 타이틀로 나오는데 썩은 뿌리와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종교주의, 권위주의 그래서 이 사단의 이것이 덫이다. 또 작은 여우라는 타이틀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부정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는 비난과 비판, 낙심과 미움, 그리고 파손된 배로는 탐심과 욕심, 만물이 잊으면 음란, 영적 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타이틀. 자, 불신앙과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덫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거짓 선지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옛털입니다. 옛털. 옛날 가졌던 습관들.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 그 옛털.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뭐요? 옛털에 갇히도록. 이런 덫을 쳐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서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놓치도록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사단이 쳐놓은 덫에 한 사람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직분, 오직 영혼 구원, 아멘. 오직 현장. 어제 남녀 전도회 회장단도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그래. 구역 예배 가야지요, 전도회 가야지요, 다락방 가야지요, 캠프 가야지요, 훈련 받아야지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참 좋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할 짓은 단지 한 길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뭐, 전혀 그런 게 세상에 나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스케줄이 그냥 정신 없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이 체질을 다 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가 내 체질을
내가 알면 하나님 앞에 스케줄을 그냥 쫙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캠프, 그냥 예배, 모든 모임, 그냥 계속 영적인 분위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 안 가고 딴 데 세상 거 가면 그냥 빠져버려요. 애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여러분 맛보면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확실하게 붙잡고 누려야 할 이 부분이 부활 생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 될 것이 부활 생명이다. 이유 없어. 내 수준, 네 수준 아니여. 과거에 어때 살았다 상관없어. 지금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 매일매일 부활되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 부활이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내게 뭘 줬으면 나를 영생하기 위해서. 그 내게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강조하세요.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있다. 부활 생명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Jesus is life. 아멘.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또 절에 중요하듯이, 천주교 신부 수녀 하듯이 그래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동행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의 참모습이에요. 아멘. 야, 저분 보니까 진짜 생동감 있네. 활기가 있네.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 실감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루하게 살지 마. 아멘.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특징 보면요, 생기가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뭔가 기대가 있는 모습이요. 소망이 보여.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지루, 지루. 딱 생긴 것부터, 딱 말하는 것부터 딱 지겨워, 딱 지겨워. 두 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건 실패합니다. 이 교회를요,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막, 부흥의 이 주역으로 쓰인 많은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신앙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벌써 교회 나오는 자세가 달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스스로 인정하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좀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 이 자존감을 좀 회복해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불신자 비슷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 기죽으면 안 돼. 당장 정신 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사역에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존재감을 회복한 사람은 시시하게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그야말로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력을 확실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나중에 기뻐진다 그랬어요. 웃음 치료에도 보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웃어도 계속 웃으면 그렇게 반응하고 치유된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요, 믿음이 좀 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매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느끼면서 어깨 힘주고 나가면 그래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살면 영적으로 막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힘이 솟아나고, 아멘. 여러분 속에는 아이고 나는 뭐 죄가 많아서 나는 죄를 넘어야 지가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고 아이고 나는 널 불안 믿음들 될지어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살면 죽어요. 죽어.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아멘. 생각과 마음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단이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자꾸 여러분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은혜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웃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웃으면 치유돼요. 계속 기뻐하면 그대로 기쁜 일이 닥쳐온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게 다 실제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일 먼저 말하지, 이 사실들을. 이 뭐 웃음 치료, 무슨 이게 심리학자들, 이 말한 거 제일 성경이 먼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했잖아요.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울으라. 그걸 안 했어요. 항상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염려하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환경 초월했어.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는데요.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뻐하라 그랬지. 뭐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라 말을 말합니까? 웃을 수 있는데 뭐 웃으라 합니까? 웃을 수 없는, 울 수밖에 없는데 웃으라 그러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이 미리 다 말했습니다. 세상의 치유법 보면 다 성경에 미리 다 약인데,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리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미 다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요, 저를 보고 전설적 인물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목사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을 것이다. 말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내가. 여러분, 주위에서 불신자가 볼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 되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렇게 살까? 똑같은, 나와 똑같은 환경인데? 다릅니다. 왜 그래요? 부활신앙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미결상 없음. 나는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 그거 엉터리. 뭔 기도 제목이 그래 많아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그래 많은 거예요. 염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우리 저 전도회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염려는요, 신성 모독죄라고. 아시겠어요? 염려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장들, 염려 신성 모독죄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저 보통 하나님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나를 못 믿어가 염려하냐? 내는 맡기라. 너의 염려를 줄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안 맡겨.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해결자야.
지금 해결하려고 그래, 지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 내가 해결합니까? 아,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적 방황하도록, 영적 갈등하도록,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언약 못 잡도록 잡생각 집어넣어서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 근심, 걱정, 가라지 계속 뿌립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걱정, 패스오바, 패스오바 다 던져버려. 주님 다 받으십시오. 그러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성경적 신앙생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성경적 신앙생활의 성격은요, 단순이에요. 아시겠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남머리가 복잡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심플 라이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그게 심플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죽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머리가 복잡해. 뭐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머리 그래도 빠진 건 아니지만. 체질이 그렇습니다만. 염려, 걱정, 근심. 얼굴에 기미가 팍팍 끼도록 그러지 마세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사단에게 당한 표예요. 너무 근심 걱정 막 얼굴이 찡그러졌어. 찌그러져. 그만 사단 공격을 많이 받아가 당한 거예요. 그 당한 거. 당했다는 증거예요. 늘 여러분 24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게 되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뭐 문제될 게 있어요? 내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고, 내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수준 아시고, 내 능력 아시고, 하나님 알아서 당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느끼세요? 난 이 교회 보고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요. 난 행정력 없어요. 난 아주 말 그대로 심플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사람 통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고주할 매주할 나는 심지어요 이 뭐 뭘 해놔도 다 완공됐다면 쓱 가봅니다. 심지어 내 방 14층이 다 지었다. 내 방 다 해놨다 해서 쓱 처음 가봤어요. 안 가요. 그 정도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뭐 때 있겠지 뭐. 가가지고 내 방을 이렇게 하고 내 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니 다 해보라, 니 다 해보라. 온갖 간섭하고 온갖다고. 그럼 니가 다 해라. 니가 하나님이냐. 니가 니 집이냐. 니가 해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알았어. 하나님 제 인간 좀 피곤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요.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 알아서 다 하시나.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뭐 내가 전능자 되려고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시득 정글을 얻는 여러분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갈등이 옵니까? 내가 갱신하라는 기회예요. 응?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모든 문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와도 아무 상관없어. 그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받고 모든 합력에 서로 이루느니라. 우리 영계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돼요. 그야말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동행하기 때문에요. 동행하기 때문에 대화 좀 하세요. 같이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요. 좀 동행하니까 동행할 때는 같이 대화하고 예화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면서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또 말 안 해. 나쁜 사람이야.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뜻. 함께 있으니까요. 그분에게 고발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다 말하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끝난 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이 믿음 가지면 돼. 이걸 죽음을 초월한 부활 믿음이라 그래요. 죽음을 초월한 부활 믿음. 자,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은행에 보면요 휴면 계좌라는 게 있어요. 휴면 계좌가 무슨 말이냐? 분명히 통장에 돈은 있는데. 돈이 들었는데 통장 주인이 그걸 모르고 찾아가지 않으니 그래서 잠들어 있는 계좌, 휴면 계좌라. 그래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휴면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휴면 예금 통장 보험금 그 1조 4천억이래. 그 안 찾아가고 있는 거요. 돈이 들어있는데 제가 왜 말합니까? 영적으로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데 생동감 넘치는 많은 영향력 입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자고 있어.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 또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맛보면서 영적 휴먼 상태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활성 상태로 바꿔주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